만나보고 싶었습니다. 파메와 마돈나 누나. 자, 무대 뒤에서 그녀를 만났는데요. Wow, welcome to Korea, Madonna. Where are you from? I'm from LA. LA? LA, 전라도. 가장 비슷하게 좀 빙의가 되기 위해서 영상을 보면서 아, 나는 돈나다. 돈나 뭔지 아시죠? 난 돈나다. 주변에서 마돈나로 나가는 그렇죠. 조언 같은 거 좀 해주신 분 있어요? 정신줄을 놓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자, 이번엔 톡톡히는 발라남과 섹시한 안무! 해외에서도 널리 사랑받은 원더걸스의 So Hot! 그런데 왠지 어디선가 살짝 남자 향기가 나죠? 되게 파워풀한데요? 자, 건장한 이 원더걸스의 정체는? 대단하다 너의 빅스! 여신이 사로잡는 달콤한 매력을 선보였던 그들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. 뾰로롱 원더 빅스로 대변신! 정말 대단하죠? 자, 그리고 또 다른 파격 변신의 주인공, 남자라면 윤재범이죠. 아, 오랜만인데요. 네. 윤재범 씨 나오셨습니다. 아, 안녕하십니까. 예. 윤영이 씨. 네. 어마어마한 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네. 임재범 씨를 또 이렇게 선택하셨네요. 약간 허스키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노래를 불렀다 하면 영등포의 임재범이다. 그런 얘기들을 늘 들어왔거든요. 정경미 씨도 인정하십니까? 너무 많이 했더니 이제 하지 말라고. 자주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60년대 비틀즈를 재현한 이들이 있습니다. 바로 요즘 대세 엑소죠. 뮤지컬 시카고로 섹시한의 진수를 보여줄 걸스데이. 봐야겠네요. 단언컨대 기대 이상의 무대를 보여줄 그녀들. 이 모든 무대를 추석 특집 스타 페이스오프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. 상상 초월의 주인공이 숨겨져 있습니다. 스타 페이스오프. 이 프로그램의 재미 포인트, 관전 포인트는 바로 디데이. 디데이입니다. 스타 페이스오프. 재밌겠어요. 네. 많은 시청 바랍니다. 대한민국 대세 배우 하정우 씨와 여심을 흔드는 남자 정경호 씨가 진지함 싹 걷어내고 오로지 웃기자고 만났다는데 이 재밌은 남자들 이러니 어떻게 안 반해요? 아? 대한민국 흥행 고중수표 하정우 씨가 감독으로 변신한 첫 작품 롤러코스터. 지난주 포스터 촬영 현장에 한밤에 직접 다녀왔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랜만이네요. 롤러코스터 네. 영화 오늘 포스터 촬영. 네. 왔습니다. 왜 이렇게 혼자 외롭게 소 계세요? 아, 다 가셨어요, 찍고. 네. 우리 그분 오시면 네. 정말 본격적으로 알겠습니다. 다 보여주시겠습니까? 아, 안 되죠. 네. 큰일 나요, 그러면. 네. 그리고 등장하는 이분, 신인 감독 하정우. 매 작품마다 카리스마 넘치는 패스트조 연기로 대한민국을 사로잡았던 그. 그런데 오늘 이분이 말이죠. 자, 지금은 쟤는 만만치 않은데 보다 엄청 맞고 올랐죠. 경호, 너가 좀 얘기해. 질문이 뭐였어? 카메라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된 감독 하정우와 주연 배우 정경우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. 하정우 표 연출에 큰 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? 저는 코미디를 굉장히 좋아해요. 그냥 농담 따먹게 하고 웃고 떠들고 그냥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. 하정우 씨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까지 한 영화 롤러코스터는 추락 직전 비행기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하정우 표 유머와 재치로 그려낸 코미디 영화입니다. 정경우 선수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네. 한두 달밖에 안 됐었어요. 그 뜨거운 열정과 연기에 대한 어떤 소울을 네. 아, 이 롤러코스터에 담아야겠다. 쭉 같이 하자 얘기 너무 많이 했었었고 좋았었고 이렇게 아. 같이 하게 된 게 그렇죠. 아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수 있는 거 같아요. 아니 진짜요. 정말 나 2년 동안 참아왔던 거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. 감독님이시기 전에 또 배우시니까 네. 제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니까. 컷! 경호야! 하감독님 컷! 소리가 쫙 붙죠? 촬영 전에 하정우 사단의 호흡이 정말 좋았다고 하는데요. 그 배경에 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준비했죠. 두 남자의 그때 그 물건! 첫 번째 물건 들어오겠습니다. 자, 바로 있습니다. 두 분의 대학 시절 꽈트입니다. 똑같네요. 최신판인가요? 최신판이에요. 지금 입는 거. 어떠세요? 오랜만에 보니까. 아, 재밌었어요. 학교 다닐 때.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. 네. 경호 1학년 때 제가 만든 그룹이 있었어요. 어떤 그룹인가요? 학교 내에서. 십자수라고. 십자수. 아니에요. 왜요?
그 저희 학교 캠퍼스 내 네. 춤추는 그 자매들이 있어요. 십자매라고. 네. 무슨 얼굴 찝히지 말아요. 막 노래 부르고 네. 춤 하는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. 네. 그거를 보고 우리도 그룹을 만들어야겠다. 그게 메인 보컬. 아니에요. 그러니까